시험 전반적으로 굉장히 쉬운 편이었죠. 네. 시험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무난한 편이었고요. 먼저 출제 경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이 우리 마지막에 파이널 정리하실 때 보면 짝수형 스타일로 시험이 출제가 됐고 19번, 20번도 똑같이 그 일치 문제도 우리말로 나왔고 19번, 20번도 빈칸으로 출제된 것까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의외로 홀수의 스타일에 짝수의 스타일로 나왔는데 일단 가장 특이한 거는 어휘가 5개가 출제가 됐죠. 어휘 문제. 그다음에 생활용어가 이제 3개 정도로 굳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법이 3개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독해도 9개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좀 특이한 출제 경향을 여전히 보입니다. 내년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건데 내년에는 피셋 스타일로 바꾼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영어는 피셋 스타일이 없어요. 복잡하지만 영어는 피셋이 없습니다. 그 피셋은 국어가 아마 피셋 스타일로 간다 그랬으니까 아마 문제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영어는 피셋으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게 피셋으로 영어 내면 여러분 못 풀어요. 이거는 일단 어휘가 되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를 본다면 어휘는 하라고 하기는 애매, 하도 있고 중간도 있고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생활 영어는 하였죠. 생활 하였고요. 문법은 녹화할 때 이런 말씀 될지 모르지 개 하였고요. Alive Fish랑 니들 Be Made To 이런 거 틀리면 What? 이거 완전히 이거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마 이거는 완전히 내릴 거고요. 문법은 여기랑 여기에서 아마 독해는 여러분들 한두 개 정도가 조금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 문장 넣기라든가 요즘 요지 문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지 요지 주장 문제 쉽지 않았고요. 뭐, 옛날 같으면 중간도 안 되는 난이도지만 이번 시험을 준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 패턴이 분명히 좀 바뀌었지만 영어는 그나마 덜 바뀌었고 제가 어휘는 항상 뭐라 그랬지 무조건 기출 안에서 돈다 그랬죠. 무조건 기출 안에서 도는 거 그거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equent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Further Explanation 해석하셔도 되고요. Subsequent라는 단어 바로 들어가도 되겠고요. 추가적인 설명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주어질 겁니다. 뭐가 돼? 다음번 발표에서지. Subsequent가 뒤이은 뒤따라서 다음에 이런 의미. 뒤이어 뒤따라서 뭐가 돼? Following이죠. 원래는 이 단어가 ensue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뒤따르는 거 ensue.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 난이도고 쉽게 준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갈수 ensue라는 단어로 이게 뒤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supplement는 보충하다. 그나마 여기서 기출에서 해야 될 단어가 supplement 이렇게. 자, 그 다음 서플리멘트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간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충하다라는 의미가 된 거. 2번 더 볼게. 쿼터스. 이거는 아예 변별력 제로죠. 쿼터스라는 단어가 뭐가 돼? 예의라는 말이고, 예의라는 단어가 뭐였지? 폴라이트. 이건 쉬웠죠. 대신에 단어 잘 보세요. 이거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죠? 볼드는 뭐야? 이건 대담한 거예요. 대담한. 용감한 대담한. 휴밀리티 뭐야? 겸손. 그러니까 요두 단어는 기출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끌릴지는 내년에 출제하시는 분 마음입니다. 동의어 같은 것들은 이제 심화 때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야 브링은 시험 치기 2주 전인가 브링 수거 다 적어주지 않았니? 거기서 안 나왔죠. 거기서 안 나왔죠. 내가 실컷 적어줬는데 브링을. 근데 대신에 내가 그랬잖아. 그때 항상 뭐라 그랬죠? 이거는 동사와 전치사를 연결하면 답은 다 끝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 다이어트, 건강한 식품 식단으로 당연히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브링 업 이러죠. 브링 업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두 문제 같은 건 2번, 3번 찬찬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들 했었죠. Do away with. 이거 원래 뜻은 뭐다? 뭐뭐 없이 지내다. 이것도 여러 번 썼던 겁니다. 여러 번 썼던 거고 철폐하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했던 거다 나왔죠. 예, 다 나와죠. 다 나와야 되고요, 이제는. Do away with.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Do away with. Abolish고요. Consent란 단어가 뭐였니? Sent하고, 자, 항상 영어 단어 어근 접사라 그랬죠? Sent하고 sense가 붙으면 feel, 느끼다니까. 같이 느끼는 거니까. 지금 동의입니다. 동의하다. 이렇게 돼서 4번까지. 이게 훅, 설명 오래 걸릴 리도 없겠네요. 그나마 한 문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나마 어휘 파트에서 변별력을 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년에는 안 내시겠죠. 올해 내셨어. 내년에 또 내시면 여러분 땡큐 하셔야 되는 게 이분은 확실히 줍니다. 이거 하나.
올해 문법은 6번. 하, 6번. 하. 그다음에 독해. 이번 딱 스타일이고요. 홀수의 스타일 내시는 분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투표자들은 요구하죠. 엄청난 뭐가 선거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명확하게 이해하려 그러면 투명성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겠지. 그런데 오답이 뭐냐 그러면 오답에도 플렉시빌리 유연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나마 얘가 디셉션 사기 경쟁 이건 아니. 투표 과정에 웬 사기가 들어가. 트랜스페어런시죠. 트랜스페어런시 이렇게 됩니다. 투명성입니다. 아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다음에 문법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one reason for upset in sport in which the team predicted to win and 자, 아. sports superior to their opponent surprising loses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뭐였나 그러면 1번, 2번이에요. 잘 안 보면 predict가 예상되어진다 아니야라고 하면 b 플러스 pp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제가 항상 문제에서 뭘 조심하라 그랬죠? One reason for upset. 저 여기 콤마크만 들어가면 여기가 one reason을 맞는 정동사가 되고 여기에 loses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loses. 요걸 연결하는 접속사가 뭐가 돼? in which가 되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the team. the team이기 때문에 lose에 s가 붙어 있는 거. 그럼 support, predicted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정동사가 돼야 돼, 준동사가 돼, predicted는. 준동사 예측되어지는 거야. 승리하도록 예측되어지고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예상되는 팀들이 패하는 거야, 대해서. 이게 바로 자, 그 뛰어난 팀들이 생각하지 상대방들이 생각하지 못해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상대방들이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위협을 주는 거니까 뭐가 돼? ing가 되고 상대방이 위협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여기 보세요. what 보세요. what. 자, 들어갑니다. what은 앞에 일단 뭐가 빠져야 되나? 선행사 빠져. 뒷절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may not have perceived라는 타동사 뒤에 their opponent까지 뭐가 나왔어? 목적까지. 절이 어떤 상태가 돼버려? 완전하지. 그래서 is what이 아니라 is that. 요게 그나마 문법에서는 다소 변별력을 주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2번의 함정, 2번 함정, 4번 함정. 왜? 상대방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니까 상대 팀이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얘가 위협을 주는 거니까 아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협이니까 위협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있는데. 와시아마. 됐지? 요거 생각보다 요게 아마 정답률이 조금 낮을 겁니다. 분명히 요거는. 자, 그다음에 이건 안 할 거. 이게 경찰 내시던 분이에요. 경찰에 제가 뭐 저렇게 나와요. 밑줄을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경찰에도 초빙 되셨던 분 같은데 슈데브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다음에 아유, 유즈드 투 됐어. 아 익숙한. 얼라이브 피지 안 된다 했죠. 그죠? 얼라이브 피지 안 됩니다. 얼라이브 피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왜 B left at 그죠? 자동사 수동태 되는 거. 원래 루켓이 자동사니까 루켓이 수동태가 되면 be looked at by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carefully 드러내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죠? 깔끔하게 떨어지셨을 겁니다.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거. 그러니까 be seen to, be heard to, be made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be made 다음에 뭐가 돼? to, touch가 돼. 이런 걸 왜 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 토요일 날 시험장에서 바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진짜로. 받고 여기까지 보고 덮었어요. 그냥. 왜 덮었나 그러면 나는 어렵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너무 쉬워서. 이번에 컷이 그 제일 높았던 거 얘기 들으면 부산 조교가 지금 우리 부산 조교가 작년에 보건 직렬로 부산을 낼까 인천을 낼까 고민 내가 부산 내라 그랬는데 자기가 남자친구 따라간다고 인천을 냈거든. 부산 내라 해서 맞춰 죽을 뻔했어요. 가산점 포함해서 505점이 만점인데 부산의 합격권이 500점대라면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얘가 490이에요. 가산점은 490. 그러면 뭐 무시무시한 점수 아니니? 18명 뽑는데 15등인 거 그래요.
뭐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면 안 되지. 난이도가 변별력은 있어야 돼. 최소한의 변별력. 그 변별력은 영어가 책임지겠다니까. 조금만 어렵게 내주면 바로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딱 보고 나서 내가 뭐 하자는 짓인가 싶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 여러분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지침에서 국어영어 한국사 중에서는 영어를 그렇다고 말 나오게 내지 말라는 분명히 지침이 내려가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분사구문 메이크 목적 그나마 이거 사역 내가 지각사역 마지막 주에 지각사역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랬지. 그 사람이 적합하게 되는 것도 동사 뒤에 전사부터 수동 이거는 뭐 문법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be seen to, be heard to, be made to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너무 깊게 쉬었니 한숨을? 아, 이런 식 아니 내가 하지만 시험이 쉬우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데 문제 대충 내도 되고 그렇지 않니? 근데 공부한 애들 변별력을 어디다 팔아먹을 거야? 야. 야, 공부를 2년 그만두고 두 달 공부 내가 영어 95점 맞아도 연락 왔는데 이거는 뭐야? 그 친구한테 받았어요. 여기 내 여기 한일 못 봤지 내 차 돌아다니 한일 요거 앞에서 받았는데 애가 웃는 거야. 어 웃어? 이랬더니 문제를 보시라고요. 그래 딱 보고 이런 샹 이러고 가 이랬어. 딱 문제 보는 한 딱 요거 앞 페이지 보는 3분 보고 2분 3분 뭐지 이러고 있다가 잘 가 이랬어. 솔직히 딱 보고 짝수형 스타일이길래 쉽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일단 자 계속 풀면서 내가 뭐 할 거 있니? 19번에 내가 찍으라고 해서 하는 거지. 이걸 굳이 해설 강의 이렇게 심도 있게 봐야 돼? 자,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give me a hand, please. 예, 도와드릴게요, 지금 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도와드릴까요? 4번이죠.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원래. 내가 it depends 쓰라 그랬죠, 원래는. 들어보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일단 정답 4번. 그 다음에, 이게 특별한 표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You a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Yes, is there any problem? I found the office light and air conditioners on this morning. Really? Oh no, maybe I forgot to turn them off last night. Probably they were on all night. 밤새 켜 있을 거야. 그럼 뭐가 돼? 죄송합니다. 해야 되겠지, 그지? 자, sorry 나온 거 있네요. 됐죠? I'm sorry. I promise I w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인사체에서 말했던 그 이제 피셋형입니다. 피셋이 영어 시험은 없다잉. 자, How's like your hair done? 네 머리 머리스타일 어때? 자, 내 헤어스타일 좀 피곤해서 이거 염색하고 싶다. What can you do to slow down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리가 더 많은 대중교통을 써야 된다. Anna, is that you? Long time no see. How long have you been? 어, 오랜만이야. How long? 얼마 만이야? 했더니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차로 한 시간 반 걸렸어. 자, 안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기다리겠다. 얘기를 할 때까지. 됐죠, 그죠? 여기까지 3번이었고. 자, 그나마 우리를 좀 생각하게 만드니까 독해 길이도 전반적으로 길지 않고요. 길이도 좀 짧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12번이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봤는데 12번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소재를 잡아볼게요. Well-known author, Daniel Goldman has dedicated. 자. 에이를 비로 바치다, 헌신하다죠. 그죠? 같이 쓴 게 디보트죠. 여기서 2는 뭐가 돼? 전치사 2가 됩니다. 그래서 social intelligence discussed result from neurosociology to explain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우리 뇌가 얼마나 사회적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골드만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뇌에 끌리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 인간의 필요성입니다. 의미 있는 연결성에 대한 인간성의 필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crave는 열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많은 기사, 그 다음에 많은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보세요. 우리가 더 외롭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이 전 세계 건강의 에피데믹, 전염병처럼 나옵니다. 특히나 호주에서 80% 여기에 따르면 80%의 조사받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더 외로운 장소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외로운데 우리의 뇌는 여전히 인간과의 연결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돼? 결국은 우리의 뇌가 사회적이길 원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목은 여기죠. 만약에 서베이가 빠지면 3번도 괜찮아요. 건강한 뇌를 위한. 근데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 때문에 그나마 보기에서 조금 헤매한 것이었지만 그냥 소재 구조만 잘 잡으시면 문제될 것은 없었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자,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yet. 연결사. yet 나오면 앞에가 소재, 연결사 바로 뒤가, yet 뒤가 주제가 된다 그랬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타고나죠.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뭐, 경계 키를 크거나, 뭐, 몸이 크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 귀가 좋거나 이런 걸 타거나. 그러나, 아까 데디케이션 뭐라 그랬지? 노력과 헌신이지. 어디에? 엄청난 연습과, 연습에 대한 노력과 헌신.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만이 그러한 장점을 재능으로, 또 그러한 재능들이 성공이 될 거다. 그럼 뭐가 돼? 타고난 재능이 중요한 거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야.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바로 주제가 된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이니까. Through the same kind of dedicated practice, people who were not born with such advantage.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재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던 천성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천성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던 재능을 만들어낼 수 있지. 뭐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재능이 없어요. 내 이야기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적 능력을 왜 열심히 하면서 나 안 되던데?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천성적으로 샤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시간과 노력을 줘. 여러분들 사회적 기술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들과 교류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은 타고난 능력보다 그 뒤에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가지는 장점이야? 아니면 자 재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 딱 끝나죠. 됐죠? 요즘입니다. 닥터 뭐 이 사람 동료들이 바이체 우연히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가 돼요? 어 바이러스란 소재. 바이러스가 저항을 늘립니다. 가뭄 기간 동안에 어떤 식물에 이게 폭넓게 경작용 실험에 쓰이는 것들. 자 그럼 뭐가 돼? 바이러스가 저항을 높여줍니다. 그들의 추가적인 실험 관련된 바이러스가 15개의 다른 식물 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는 실험을 하죠.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열에 대한 수용성을 늘리는 겁니다. 그녀가 그녀의 연구를 더 깊은 이에 장점까지죠. 다양한 바이러스가 그들의 요게 보세요. 호스트 하세요. 바이러스가. 요걸 숙주라 그래요. 숙주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러붙어서 기생하는 거지. 그래 소재가 됐죠. 자, 바이러스가 숙주들에게 뭐를 주는 거야? 저항성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잠깐 다 끝나죠. 그것이 어떤 관점을 서포트하겠죠. 이것이 점점 증가하는 식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제 자 나왔네요. 심비오시스 뭐라 그러니? 공생이란 것에 관심을 가진다. 공생. 작업이 아니라 공생. 그럼 결국은 다시 연결해봐.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들이 숙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죠. 숙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 어디 있나? 바이러스가 숙주들에게 좋은 거지. 해를 바이러스가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거. 요 문제입니다. 그나마 요 문제가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심비오시스 이론입니다. 전염된 식물에 적용 그 심비오시스의 이론은 전염된 감염된 식물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심비오시스가 나왔기 때문에 걸려들 수가 있고요. 생물학자들은 식물들로 하여금 바이러스의 프리,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자급, 생물학적인 존재의 자급입니다. 자급. 자급이 아니라 좋은 것만 숙주란 말이 없어서. 그 여기 1번이 함정. 맞죠? 1번 함정. 정답은 4번.
잘못 보면 3번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가 독해서 나름 힘을 좀 준 문제입니다. 15번에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거 보셔도 돼. 메이플 시럽 보니까 괜히 반갑지 않던가 수업하셨던 분들은 내용은 다르다 그러죠. 우리가 인 거랑 다르지만 메이플 시럽만 나와도 그렇게 좋다. 메이플 시럽 이렇게 슈가 메이플 추리 이거 나왔잖아. 우리 했잖아. 슈가 메이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지문이 좀 비슷한데 이분도 나처럼 캐나다 좋아하나? 자 일단 틀린 거 바로 잡읍시다. 마지막 이건 바로 들어가야 되죠. 대부분의 메이플 시럽 제조업자들은 주로 가족들이 운영합니다. 이것을 손으로 양동이에 손으로 해야 되죠.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계로 수거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가 마음에 점점 안 드네요. 16번 흐름상 어색한 겁니다. 단편 글쓰기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유명한 편집자와 그 다음에 리딩 매거진 아주 잘 나가는 잡지사의 엄청나게 유명한 편집자의 과정을 내가 들었는데 그는 어떤 수십 개 이야기들을 그래서 책상에 매일매일 그리고 몇 페이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는 느끼겠죠. 이 사람이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편집자 얘기죠. If the author does not like people,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people will not like his or her story. 이 사람이 작가가 사람들을 안 좋아하면 사람들도 이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진 않. 편집자가 계속해서 강조할 중요성.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이 사람 엄청난 갑자기 누가 나와? 마술가가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매번 무대에 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감사하다.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마술가 작가가 아니죠. 그 이야기 마지막에 그가 결론 내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4번이 해당 사항이었겠습니다. 17번도요. 자, 몇 년 전에 모든 대화들, 인공적인 모든 대화가 끝이 났죠. 아포칼립틱.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아나? 아포칼립스. 이 종말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예측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AI가, 여러분들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도 보면 AI가 들어가는 영화들은 결론적으로 다 뭐가 돼요? 결국 기계에 의해서 인간의 지배를 받거나 그 왜 터미네이터가 약간 그런 영화잖아. 만들었다가 기계 때문에 우리가 도로 지배를 받는 이런 것 쪽으로 나왔다. 좀 더 최근에는 그러나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A고요. 2014년에 그 분야 전문가가 AI로 우리는 이제 서머닝, 더 데몬 해석할 수 있나? 우리가 악마를 불러들이는 거야.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말하기를 AI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끝을 말할 것이다. 이게 뭐야? 우리 인간을 멸종시키는 게 뭐가 돼? AI일 거다. 그럼 결국은 아포칼립 대지향적인 설명이 뭐가 돼? B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변화, 아직 변화는 갯불 일어난 것도 없지.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죠. AI가 아주 두려운 블랙박스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사용 그 케이스를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러한 쉬프트 이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BAC입니다. 그리고 18번. 그나마 13번과 18번 두 문제. 딱 이 두 문제입니다. 이건 제법 많이 틀렸을 겁니다. 왜 틀렸나 그러면 3, 4가 아니야. 까비. 그래 연습시켰는 3, 4가 아니면 2번으로 가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안 됐어? 무조건 3, 4 바뀌었니? 예시죠.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죠. 자, 이게 근데 문제는 쉬운데요.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 표현들은 쉬운 게 아니야. 잘 보셔야 됩니다. Request for such self-assessment are pervasive throughout one's career. 일단 제시문이 어렵죠. 일단 옛 나왔죠. 이게 하나 힌트지. 그럼 뭐가 돼? 내용이 반대가 되는 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자기 확신, 자기 어떤 평가, 자기 평가네요. 자기 평가가 어떤 사람의 어떤 직업 기간 동안에 되게 횡행, 만연하다라는 말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 그런 힌트는 뭐가 돼? 옛 앞에 그러한 자기 평가라는 말이 앞에 나와야 돼요. 이 뒤로는 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횡행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다, 만연했다는 걸 받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돼요. 봐, 저기 봐, fiscal quarter 이게 어렵죠. fiscal quarter. fiscal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회계라는 거, 회계, 돈 계산하는 회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쿼터는 여기서 분기입니다. 회계 분기가 막 끝났습니다. 회계 분기. 회계 분기가 끝났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분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이렇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럼 각 분기별 마지막 달이 되면 뭐가 돼?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 회계별 하는 거고 아니면 이 모든 걸 하면 12월 달이 되면 뭐가 돼요? 이 모든 분기에 대한 회계가 끝나는 거지. 이게 막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수가 여러분 묻죠. 여러분들 얼마나 잘했냐고 이번 쿼터. 맞네. 그러면 3, 6, 9, 12월이 묻겠네요. 이번 분기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엑셀런트 하다 하겠습니까? 굿 하다 하겠습니까? 테러블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 지표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느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주관적으로 여러 퍼포먼스 평가하는 것은 종종 불분명하죠. 주관적 평가 불분명하죠. 그리고 정답 없잖아. 주관적으로 주관적 평가 주관적인 평가는 당연히 여러분들 객관적인 평가는 확실하지 주관적인 평가는 어때 확실해 확실하네 확실하지 않지. 여기가 일단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평가라는 부분이 나왔잖아. 묘사라는 거. 뒤로 보세요. You are asked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own performance in school application, job application, interview, performance review, in meeting, the list goes on.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설명해야 됩니다. 학교가 됐든, 구직이 됐든, 인터뷰가 됐든, 리뷰가 됐든 리스트가 길어져요. 잘 들어봐라잉.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은 불분명하지. 잘 들어. 불분명하고 명확한 정답도 없지. 근데 뒤에 뭐 나와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정답 없어. 평가할 방법이 없어. 근데 뒤에는 뭐가 나온 거야?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예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3번 봐요. 어떻게 당신이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디스크라이브. 여기도 디스크라이브는 흐름이 같기 때문에 예시 못 들어가는 거야. 자기 그 홍보라는 것이 아주 설득. 자기 홍보니까 여기 봐. 자기 홍보가 나오고 또 자기 홍보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요 두 자리는 예시 못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 망할 놈이 3번, 4번이 늪이 길어서 그래요. 틀리신 분들 했지? 다 풀어봤지? 2번 맞춘 사람? 용서할 테니까 3번 한 사람? 거 봐. 이 망할 놈이 3번이 늪. 야이씨! 욕하면 안 되죠. 녹화. 학생님들. 여기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됐고 여기도 평가한다 돼 있었잖아. 어디서 예스를 찾은겨?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요분이 난이도를 이렇게 준 겁니다. 이건 아마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95점 맞은 애 다 이거 틀렸어요. 정답률이. 그 요거 하나가 정말 이거 하나가 정말 예전 문제 같았다. 자, 지금 같이 한번 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문제가 상당히 더 쉽죠, 여러분들. 이 시험이 참 희한하지 않니? 시험장 보면 어? 이런데 나와서 보면 내가 왜 이걸? 그거는 경험치야. 경험치야. 오늘 이거 보시고 야 내가 왜 이걸 뭐 그럴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 여기 대부분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짧아서 그래요. 공부의 경력이. 됐죠? 조금 더 하시면 되고요. 연결사라 그랬지? 자 이건 좀 특이하게 냈네요. 앞을 however가 이미 나왔잖아. 그지? 근데 힌트가 여기 있다니까. however가 나왔으면 여기랑 여기가 반대 아니야. 이게 관록인 거야. 반대면 여기 반대를 나타내는 게 뭐밖에 없냐? 패러닥스밖에 더 있냐?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니야. 이거는 풀어보는 짬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의 시대. 예를 들어 걱정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경험. 우리는 의존하죠. 의식적 무의식적 전략으로 이러한 걱정을 줄여.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이렇게 해요. 심리학적 연구는 보여줍니다. 이러한 산만함 분산시키는 것이 자 아주 흔한 뭐야 이거 걱정 회피 현상 전략입니다. 이런 분산이 우리한테 되게 흔한 걱정 회피 전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걱정되면 딴 거 하는 거야. 게임하거나 딴 거 하는 거야. 이러한 회피 전략이 걱정을 더 나쁘게 만들어. 뻔하네. 그러니까 역설적이잖아. 1번 끝. 그 다음에 유명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걱정한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퀵샌드 아세요? 유사라 그래요. 유사. 유사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이런 거 있나 봐요. 사막에 빠졌는데 막 발버둥치면 더 빠졌다. 늪처럼 빠졌다. 그걸 유사라 그러거든.
여러분 더 많이 싸우면 여러분 더 많이 가라앉는 거예요, 유산은. 그래서 정말로 연구는 강력하게 어떤 유명한 구조. When you resist, persist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저항하는 것이 지속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뭐가 돼?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마지막 20번 볼게요. 자, 20번에 우리가 문제 푸는 전략은 뭐가 돼? 마지막 문제였죠. 문장이 마지막에 자, 고민할 것도 없죠. 여기잖아. 빈칸이면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여러분들의 정보 관리를 어디에 이 다룰 수 있는 범위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프로덕티브 G로 프로덕티브 존은 생산적인 존까지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오는 정보를 읽을 때 인박스에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을 다루기가 힘들어져. Cut the number of inbox you have down to the smallest number possible. 이게 뭐가 돼? 여러분들이 어떤 수신함에 들어오는 것을 가능한 최고로 작은 숫자만큼 만들어라. 그 많은 수신함에 들어오는 정보를 늘려라?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박스의 정보를 최대한 줄여라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풀어보시는 게 어때요? 시험 안 치신 분들 계신다면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하신 분들 본다면 더 잘 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시험 결과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가르치는 강사가 가진다 그랬지, 그지?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차후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추가적인 내년을, 만약에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어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기출을 어휘를 열심히 하라는 것은 어휘 문제만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봐봐. 지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지문 안에 들어간 단어가 원문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단어들이 절대 쉬워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보면 아까 fiscal quarter 이런 거 회계 분기 이런 것들은 답을 내가 잡아낼 수밖에 없죠. paradox라는 단어 마찬가지 여기 있는 표현 summon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출인데 이제 기출에서 이제 어디까지 어휘 플러스 기출에서 우리가 독해까지 커버를 해야 되겠다. 문법은 문제만 열심히 풀고 대충 하자. 문법을 이제 힘들게 내진 않겠죠. 그죠? 범위를 넓히되. 마지막에 독해는 많이 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수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월화에 독해를 또 조금 더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예, 월화 해놨으니까 영어가 기본반이 월요일 날 오전으로 갔어요. 월요일 날 오후, 화요일 날 오후 똑같아요. 월화 트윈드 시간이. 여기 독해가 기본으로 깔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거보다 어렵게 합니다. 최소한 시험장 가서 아 시험이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돌렸으니까 더 돌리겠습니다. 내년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갑자기 시험 난이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이 지침이 갈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언제든지 반드시 난이도는 반등합니다. 반드시 반등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시험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해설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